11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10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요. 제주도에만 비가 전망되고요.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. 또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오늘과 비교했을 때 수능 당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, 3도가량 낮겠고요. 낮 기온은 1, 2도가량 낮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수능 날인 목요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.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제주도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. 이 비는 금요일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. 예보기간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. 후반에는 평년보다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제주도와 전라남도, 경상남북도 지방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